이번에는 파워 오피스의 오토노머스로 구성이 될 텐데, 요거 전력기입니다. 전력청이라 이름 붙였어요. 요것도 공간 위 스페이스 웹 기반으로 했을 때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에너지 구성 공급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작업 자족입니다. 작업 자족. 무슨 말이냐니까 환경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환경면 내에서 생산한다는 거죠. 그죠? 에어럽에서 필요한 거는 에어럽. 한림은 한림업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할 수밖에 없죠. 친환경이고 태양광. 제가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풍력이 아주 좋습니다. 풍력.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파력도 가능하죠. 혹은 조력. 그죠? 파력하고 조력은 좀 달라요. 파력은 웨이브가 되고 이거는 웨이브. 그죠? 그리고 조력은 타이드예요.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다 나있죠 이게. 해서 각각의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위, 그것도 마찬가지 지슬이죠. 각 과정 단위입니다. 각 과정 과정이 아니라 가정 주택이에요. 주택마다 크든 작든 에너지 생산 장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작게는 태양광 패널 하나 정도가 될 거고,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뭐 소형 풍력 터빈, 그죠? 대형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저주파음이 소음이 발생을 해요. 사람기에는 잘 안 들리지만 동물이나 이런 민감 동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 시설이라 그러면은 소규모 풍력과 태양광이죠. 그래서 에너지의 생산량과 소비를 측정합니다. 각 가정 단위로, 각 주택 단위로 에너지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측정하죠. 측정하는 것은 각 가정에 설치된 뭔가 장치에서 되겠죠. 그래서 각 주택마다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AP가 있다고 상정하는 게 있다고 상정. 실제는 없는 집도 많죠. 없는 집이 훨씬 더 많은데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있다고 상정해서 이 와이파이 AP를 그냥 팝으로 구성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풀이 되는 거고 지설이 되는 거죠. 지설은 팝과 왜요? 피어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지설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설은 주기적으로 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와 블랍을 보내겠죠. 메시지 플러스 블랍. 그리고 블랍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겠죠.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기술한 문서죠. 문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보내느냐니까 여기 환경면에 있는 A라 그러면 환경면 수풀로 보내고 에월업에 있으면 에월업 수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생산과 소비의 차이를 이웃 수풀, 다른 말로 하면 마을이에요. 마을로부터 더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면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양이 환경면 내에서 소비되는 양보다 양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양을 옆에 있는 에어럽이나 한림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에어럽이나 한림면에서도 가져올 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제주시에 소속돼 있잖아요. 옆에 서귀포시에서 가져오는 거죠. 서귀포시에서도 가져올 게 없다. 그러면 육지에서 가져와야 되죠. 지금처럼 어디에요? 저기 완도 밑으로서 전력선을 전라남도로 통해서 가지고 오는 상황이. 제주도는 지금 외부에서 전력을 일정 부분 한 50% 이상을 가져와요. 나머지 50%는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기존의 한국 전력과 다른 점이 뭐냐니까 이것을 이 우리 전력청에서 면밀히 분석하는 겁니다. 뭘 분석하느냐니까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비 에너지 소비의 어브노멀티를 디텍션하는 겁니다. 노멀티 디텍션.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A라는 집에는 냉장고가 가족이 2인이란 말이에요. 가족 4인이고 그리고 전력 소비가 100kW를 썼다. 그래서 그리고 B라고 하는 집은 가족이 2인이에요. 가족 2인인데
전력 소비가 200kW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1인당 각 가정별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 가정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나오고, 그러면은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가족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준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정이 있을 거고, 현저히 초과하는 가정이 있겠죠. 초과하는 가정이. 이것을 찾아서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에너지청, 전력청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를 파악해서 에너지 가소비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것. 그죠? 그것이 전력청의 첫 번째.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거래예요. 에너지 거래장 거래 체계를 제공합니다. 제공.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있는 그 환경면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에너지가 없어서 모자라서 B라는 사람에서 계속 가져올 수도 있고, 같은 환경면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A로부터 에버랩에 있는 어딘가에서부터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한림면이나 서귀포시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서로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체계에서겠죠. 사고 팔고, 그죠? 에너지를 사고 팔고 하는 체계를 구성을 하고, 그것이 이 전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전력청의 역할입니다. 하나의 시장입니다. 시장은 시장인데 에너지를 사고 파는 시장이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화력이나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한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의 전체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게 소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초점을 둔 초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자동차가 2천만 대입니다. 2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이 2천만 대 자동차를 자율주행으로 바꾸면은 200만 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을 한다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이고, 그리고 자율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 소비를 최소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밥솥이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 가정마다 부엌이 있죠. 부엌이 있고 주방이 있어요. 혹은 주방이 있는데, 이것을 공동치사체계, 호텔이 그렇잖아요. 호텔은 호텔룸에서 밥해 먹는 게 아니잖아요. 호텔 식당 가서 먹잖아요. 호텔 뷔페 아침 조식 가면 얼마나 멋지게 잘 나오나요. 정말 발리 갔을 때 너무나 환상적인 음식을 먹었는데 아침마다. 그런 공동치사체계로 바꾸게 되면 각 집에서 소비하는 주방 치사 관련되는 에너지 소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것과,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소비할 방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력청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요는 이 전력청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개발자들에게 제공된 과제입니다.